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옷 정리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룸투어를 하면서 옷방만 쏙 빼놓고 얌체처럼 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오늘 옷 정리 기준은 제 내 기준에서 설레지 않는 거는 진짜 안녕하려고요. 설레는 분들에게. 여기 어마어마해 보여도 저 나름대로는 규칙이 다 있어요. 자켓은 다 위쪽으로, 밑에는 티셔츠랑 셔츠들 쭉. 자켓, 점퍼 줄 때 청자켓, 트위드, 가죽, 여름 자켓 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다 패딩류들 쭉 해서 무스탕이랑 퍼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셔츠류 쭉, 셔츠, 티셔츠 자주 입는 것들 다 빼놓은 것들 쭉, 티셔츠 입고 겨울 코트 쭉. 그리고 이제 이 위에는 니트류 쭉. 다 바지들, 청바지들 쭉 이렇게 입고, 여기는 원피스. 원피스 많이 없어요. 위에도 이제 스웨트 팬츠랑 봄 여름 니트, 여기 이제 민소매들이랑 반바지들, 미니 스커트 이런 거 입고.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옷의 반 이상은 나가도 될 것 같거든요. 한 번 정도 입었거나 아니면 새 것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벤트, 선물 이벤트 하려고 해요. 채널 채널 고정. 얘는 신궁합니까? 나도 해야지. 어, 신궁 신궁 신궁. 아 이건 예쁘죠? 이거는? 나도 해야지. 결국 그냥 옷 바로 개는 걸로 끝나는 거야. 지금까지 버리신 거 있나요? 버린 건 없어. 이거 안녕. 눈빛이야. 옷이 정리됐다기보다는 옷을 예쁘게 개고 있는 느낌이네 지금. 이 옷은 한 본전은 한 10배는 뽑아준 것 같아. 영상에서만 해도 한 10번은 입은 것 같은데? 뽕뽑템. 누가 와도 예쁘면 참는다? 안 참는다? 전 안 참아요. 안 참? 안 참아요. 코트나 이런 거 참아요. 나는 진짜 완전 잘 참는다. 참고 집에 오잖아? 진짜 감사해. 이거 좀 인기 있겠다. 요즘 우영우 고래 인기 있잖아. 이걸 당장 입어야 되겠구만. 좀 예쁜 거 발견해서 또다시 환복. 처음보다 괜찮아졌죠, 사람이. 식단 편에서 요거 입었었는데 요거 진짜 문의 많이 주시더라고요. 끌로일 거예요. 비싸서 세일할 때 기다렸다가 시즌 오픈 두 번 지나고 나서 산 건데 너무너무 잘 만든 옷인 것 같아요. 이거 아이고 내 진짜 최애였는데. 앨리스 펑크님 보고 있나요? 이건 내가 그대로 킵. 옷 정리를 해보면 조금 오래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옷들은 니트 쪽인 것 같아요. 옷 하나하나당 망에 넣어서 올케어 돌려요. 그리고 나서 구연산이든 식초든 조금 그게 유연제 대신 하는 거거든요. 조금 부들부들해지니까 그거 해서 뉘어서 말린다. 조금 손은 가지만 그렇게 하면 진짜 오래 입거든요. 가로 세로 체형편에서 입었다 옷. 저도 굳이 따지면 가로 체형에 가까운 사람이, 워낙 어깨가 넓어서 가로지만 스트라이프를 입었는데 원단이 톡톡하고 했더니 뭔가 볼륨 있어 보였어. 이거는 나의 최애가 될 수도 있어. 자. 이거 스웨트인데 부츠컷. 건조기를 안 돌렸어야 되는데 돌린 바람에 좀 짧아졌어. 꿀팁! 패션 꿀팁! 패션 꿀팁! 우리가 이거 티셔츠로 볼레로처럼 만들어 입는 거 있잖아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꿀팁 쏟아지거든요. 이쪽 클릭하신 데 여기 클릭. 거기서 그때 만든 옷이 여기 추억의 옷이 있구나. 나왔다. 이거 우리 집에서 제일 오래된 옷이에요. 롱가디건이죠? 롱가디건. 진짜 이거를 처분할 이유가 없지 않아? 여기 겨울 거는 지금 버릴 게 거의 없어. 내 옷이 뭐가 있나 구경하자. 완전 오래된 옷 나왔어요. 이것도 20대 때 산 가디건. 동대문 제일평화에서. 그냥 블랙 기본 가디건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플레인 가디건인데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15년을 넘게 입었는데 필링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하루가 지났어요. 어제 하다가 너무 지쳐서 오늘 나머지 이제 자켓류랑 아우터류들 어제랑 똑같이 입고 다시 옷 정리 시작할게요.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가족들이랑 회사 식구들 그 외 지인들 좀 나눔 할 것들 싹 정리했고 오늘 의류 수거함은 최소한이에요. 그만큼 버릴 옷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 드릴 옷들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 가장 오래된 옷, 뭐 가장 긴 옷,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재밌는 것들 나중에 나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1단락은 했다. 깨끗해지는구만. 1박 2일 동안 옷 정리 이제 대충 끝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옷들 다섯 벌을 일단 빼놨고 여기 있는 것들은 나름 사연이 있어서 스토리텔링 가능한 것들. 그리고 자꾸 우리 스태프분들이 이제는 제발 떨궈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의견도 좀 물어보려고 이렇게 싹 꺼내왔죠. 지금 제 옷방에서 연식이 가장 오래된 옷이 있었어요. 1970년대 옷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봐도 기가 막히게 예뻐요. 진짜 빳빳한 옷인데 그 느낌이 진짜 우아하게 사는 면원피스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귀한 디자인. 진짜 예쁩니다. 엄청 고급스러운데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너무 아끼는 옷이에요. 제 옷장에서 가장 비싼 옷, 옷을 12개월 할부로 산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랑방 옷이거든요. 저 그때 기억으로 이거 600만원대에 산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이 옷 입어보고 아 잘 샀다 그냥 그 생각했어요. 내 미로였나? 입어봐야지 지금.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공주 같아요. 그럼 이거 입고 가는 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거의 안 입었어요. 이 옷이 어떻게 될까봐 간이 작아서 많이 못 입었어요. 잠깐 논란의 옷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안 입으면서 떠나보내지도 못하겠는데 지금 여기선 떠나보내라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찬반 투표를 좀 해주실래요? 우리 채널에 출연 많이 했어요. 일명 거북선 옷이라고 우리 꼬맹씨 가졌을 때 내 몸을 보호하려고 제가 갑옷처럼 산 옷이에요 진짜로. 일단 이 옷의 장점! 엄청 가볍다. 엄청 가벼워요 여러분. 아우터인데 거의 막 경량 점퍼처럼 가벼워요. 그리고 소재도 완전 신소재야. 방수 100% 아무도 설득당하지 않고 전부 다 너무 싫어해 이 옷.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프랑스 출장 가서 산드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을 때 라스트 원으로 바지 찾아내서 산 슬랙스라고 해야 될까요? 지퍼가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요렇게 있는. 근데 이거 때문에 너무 싫대요. 그리고 핏이 바지 줄인 남자 고등학생 같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근데 이거는 끝까지 다 열려요? 오! 거북선이랑 같이 입어주세요. 뭐네? 다 옷장수에 그냥 처박팀들이에요 지금. 요즘 옷 같아요. 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 나간 여자라는 걸 이 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컷오프가 두 개네. 그럼! 아니! 컷오프가 심지어 앞! 기가 있는 그런 옷이라니까요. 이거 일본에서 세컨핸드 가서 산 옷이었거든요. 옷이 약간 하나의 작품급이었어요. 너무 예쁘고 나는 그냥 계속 가져갈 옷이에요. 지금 우리 집에서 다 합쳐서 가장 긴 옷. MC쟁이 입어볼래요? MC쟁이 키 163. 빨리. 이태리에서 산 건데 어울리는 사람이 얼마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저한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구만 이렇게 해서 샀던 코트입니다. 다음! 아 이거는 진짜 구남친이 질색팔색을 하는 옷이 너무 싫대요. 아니 이것도 진짜 너무 웰메이드예요. 이게 이건 MSGM 거고 처음에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온 힙한 캐주얼한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가장 완성도 있고 예뻐 보이는 거 산 거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반! 어 그래 맞아. 이거를 뭐 처분을 왜 한다는 게. 구남친 안 만나면 되잖아. 나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이어서 뭔가 처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옷들 여러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이게 그거거든요. 제가 출장 갔을 때 매장이 런던의 옥스포드 스트리트에 엄청 큰 거기서 이제 이 옷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봤는데 이걸 내가 본 거예요. 1 5 30
돼 있잖아요. 딱 30개만 만든 것 중에 이게 1번 옷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30개만 딱 한정 만들었는데 내가 이게 1번 코트라고? 그럼 내 거구만. 그래서 살았던 코트. 이 옷장 속에서 걸려있는 거 볼 때마다 옛날에 그 순간이 생각나요. 이 옷 내가 처음 봤을 때 매장에서 고민해서 이거를 80 얼마에 살까 말까 했던 그 약간 그 시대 있잖아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스토리가 있는 옷이에요. 저를 초창기 때부터 아시던 분들은 보라 클레르 채널 사진 있잖아요. 3년 정도를 요걸로 요렇게 되어 있는 요거 까르뱅 트렌치인데 산드로도 그렇고 까르뱅도 그렇고 마주도 그렇고 출장 가면 막 무조건 예쁘며 사오는 마음으로 샀던 옷들인데 같이 간 사람들이 엄청 어울린다. 나의 부추기긴 했어요. 제가 이거는 뭐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약간 좀 디자인 감동 받았던 옷입니다. 언제 옷을 다시 만들게 될지도 모르는데 난이도 있는 옷들은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샘플이라고 생각하고 좀 소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손을 못 대는 옷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그런... 그럼 이거 놔둘까 봐요. 이거? 그래? 이번 가을엔 입어야 되겠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거 아크네 건데 다 채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몸에 핏이 돼 있어요. 뒤에도 이렇게 뒤에 이런 실루엣이 나오네. 매장에서 우와 막 이러고 이거 보고 샀는데 단 한 번도 쳐다도 안 보고 입지도 않았거든요. 이유는? 이유가 없어.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 뭐 사놓고 안 입고 이렇게 그냥 계속 모셔둔 옷들 있는 것도 있죠. 그러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거 잘 입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 10년 전, 12년 전 한참 옷 사드리던 그 시절의 다사또 옷인데 스웨덴 브랜드 친먼데이라는 브랜드 옷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옷을 보시면 알겠지만 원피스야. 저건 뭐야. 지금 여기서는 버려라고 난리가 난 옷인데 요 단추 위로 이렇게 잘라주면 이거는 되게 잘 입을 것 같은데? 갑자기 리폼이네요. 괜찮은데? 그렇다면 또 자르고 싶은 게 하나 있지 내가. 잉크 티셔츠예요. 분더샵에서 샀는데 리본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여기에 이게 다 떠서 고정을 시켜놓고 뒤에 단추를 채워서 비스트에 입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옷이에요. 요런 옷인데 길이가 어정쩡해서 옷 받쳐입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이제 이렇게 입는 건데 이 옷 자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좀 해주실래요? 그 남친은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 위에 브래지어 있어 뭐 있어? 하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반발이 심해서 이 옷도 지금 약간 손이 안 가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입으면 되나 그냥 자르지 말고? 자르면 이상할 수도 있겠다. 그럼 이거는 안 자르는 걸로. 결론! 너무 길다. 여러분 드릴 옷들 이제 빨리 보여드릴게요. 너무 뜸들였죠? 제가 직접 구매한 것들도 있고 촬영 끝나고 브랜드로부터 이렇게 감사 증정 받은 것들도 있거든요. 섞여 있는데 거의 새 거. 공모 방법은 1번 옷 이렇게 하고 받고 싶은 이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1번을 선택한 분들이 많으면 그냥 거기서 추첨으로 할 예정이에요. 마음에 드시는 옷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런 게 이 옷 정리하고 나서 또 기쁨 아닌가? 좋은 옷 같이 나눠 입고 하나 맞아.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요 코트는 진짜 고급지. 몸빼하면 로잘린일 거야. 이거는 나오는 즉시부터 맨날 품절되는 그런 옷이잖아요. 저 로잘린 딴 색깔도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코트 중에선 여러분들이 몸빼 코트 받으면 제일 좋아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했어요. 원단이 너무 좋아서 그냥 느낌 가죠. 기름이 그냥 자르르 흐르는 곳. 앞에서는 오픈했을 때 그냥 이렇게 훌 지면서 멋있고 다 채웠을 때는 아래가 막 분량이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슬림하게 빠지는 게 매력이거든요. 뭐 밑에 누더기를 입어도 고급 니까 이렇게 절절절절 흐르는 그런 옷입니다. 응모할 거야?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러분 경쟁자 두 명 확보. 두 번째는 이제 울 자켓이에요. 이거는 유네미 제품이고 얘는 컬러감이 조금 있어서 상큼한 느낌이 있는 클래식한데 좀 레트로한 느낌도 있고. 예쁘죠? 뭐 전체 기장감 뭐 그냥 힙 거의 덮는 정도. 살짝 델랑말랑하고 어깨는 오버핏인데 전체적으로 핏감이 너무 크다 이렇진 않아요. 이거는 새 옷이에요. 새 옷. 이것도 새 옷이에요. 왜 변명이야. 어쨌든 청바지에 여러분 니트 하나 입고 툭 입으면 지금 룩 예쁜데 그러면 내가 할까? 항상 이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옷을 받는다면 이런 스타일을 전 추천합니다. 그거
여러분 이렇게 예쁜 셋업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오르 제품이에요. 이거는 구독자님들 드리면 좋겠다고 꺼냈다가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입어야 되니까 갔다가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이제 그 정도로 아니 이쁘니까 그냥 볼 때보다 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원단은 밀도감 좋은 고급 소재 있잖아요. 안 입은 것처럼 가볍고 자켓 하나만 입었을 때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팬츠는 이제 세트인데 이것도 진짜 잠옷 입은 것 같이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앞에서 그냥 미니멀리즈만 옷이거든요. 이런데 뒤에는 이렇게 밴드 있어요. 밴드 있는 옷들이 좀 보기 싫은 옷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옷은 또 전혀 그런 게 없어. 이게 이제 오르이 패턴력이겠죠. 제가 피팅했을 때 566분들 다 괜찮을 것 같고 바지는 제가 막 너무 내려입지 않은 상태에서 요 정도 기장이거든요. 수선 가능한 옷이니까 길이 구애받지 말고 편안한 블랙 셋업이 하나 필요했다 하신 분들은 도전! 여러분 오피스로 가면 바로 이 집이지. 이거는 10months 올 혼방 자켓이고 이렇게 헤링본 패턴이 있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으면 진짜 입을 활용도가 좋은 자켓인데 이렇게 벨트가 있어서 묶어서 입어도 되고 그냥 오픈해서 입을 때는 이게 끈이 있어서 뒷모습은 그냥 툭 하고 좀 멋진 느낌이 있어요. 얌전하게도 입을 수 있고 되게 좀 멋부린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는 자켓이고 레귤러 슬림핏 정도로 그냥 날씬하게 떨어지고 기장이 충분히 길어서 저처럼 키 큰 사람한테도 이 정도 오거든요. 힙 다 덮고 이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긴 느낌으로 마치 반코트 느낌 살짝 나는 느낌으로 끈 연출해서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자켓? 여러분 잘 보셨어요? 편집으로는 되게 짧은 영상일 수 있는데 1박 2일째 이러고 있는데 정말 혼이 다 빠지네요. 옷장 정리는 이제 나 혼자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하려니까 우리 팀 전체가 지금 보약한 채 먹어야 될 만큼 지친 상태예요. 어쨌거나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나눌 것들도 좀 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선물 줄 것도 정하고 나니까 제가 뿌듯하면서도 좀 피곤한 상태. 일단 응모 많이 해주시고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